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장마가 곧 온다고 하죠. 그 전이라서 그러는지 아주 날씨도 맑고 햇볕도 쨍쨍합니다. 이렇게 오늘 전원주택 단지에 한번 와봤거든요. 아주 잘 지어진 전원주택 단지예요. 이렇게 정남향으로 앉아있고요. 횡성군 갑천면입니다. 횡성댐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 갑천 면소지에서 한 3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횡성 원천도 있고 이금방의 병지방 계곡도 있고 또 태기산 등산로도 조금만 더 가면 있고요. 정말 좋은 곳에 왔거든요. 이렇게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단지 내에 전봇대 하나도 없이 전부 지중으로 다 묻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산 쪽에 보시면은 산에 붙어 있는 땅인데요. 한쪽에 산에 붙어있는 소나무나 또 침엽수림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어 가지고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주택입니다. 앞에 텃밭도 이렇게 있고요. 앞에 텃밭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집을 구경 한번 와봤거든요. 이 집이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불안감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주택들이 소진되고 나면은 건축비가 작년 겨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마지막 저렴한 집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한쪽에 석죽도 잘 쌓여 있고요. 자, 뒷개출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귀찮게 자풀이 나지 말라고 완전히 뒷곁은 시멘트로 다 마감을 했네요.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보일러실이고 뒷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 가꾸어진 전원주택 단지를 보는 기분도 또한 괜찮죠.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이 홀로 떨어져 있는 주택도 좋아하시지만은 나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생각이 같은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이런 단지형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데크가 굉장히 넓직하게 지금 뽑아져 있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집 전체의 모습을 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텃밭 쪽에 한번 나가서 집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은 모양은 이렇습니다. 경량철골조로 지어졌지만은 벽돌로 감았기 때문에 전혀 경량철골 같지가 않죠. 집이 적당히 무게도 있어 보이고 괜찮습니다. 더구나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집은 정말 감각 있고 센스 있게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현관문도 약간 밤색 톤이 돼가지고 장중해 보이고요.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신발장이 넣고 키 큰 신발장이 현관에 키 큰 신발장이 이렇게 있네요. 자, 오자마자 들어오면서부터 나무 향이 아주 그득합니다. 이 집은 전체를 나무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거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약간 비켜 서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약간 비켜 서서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현관 옆으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이고요. 자, 작은 방도 만만찮게 넓죠? 자,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안방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밖을 한번 전경을 한번 내려다볼까요? 전경이 이렇습니다. 거실 전경하고 똑같죠? 아주 정남향으로 좋습니다. 자, 방은 도배 마감을 했고요. 도배 마감을 했고, 자, 이제 거실 쪽하고 주방 쪽을 한번 가봅니다.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장식장도 좀 존재하고 있네요. 이 건축하시는 분이 굉장히 감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나무 마감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전부 이런 식으로 정말 이쁘게 마감을 했죠. 천정도 이쁘게 마감을 했고요. 거실에서 보는 전경은 이렇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전경은 이렇고요. 자, 한쪽에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왼통 나무죠. 자, 주방입니다. 주방이고요. 주방의 옆에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고요. 자, 주방에서 보는 주방하고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넓어 보이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도면을 한번 놓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현관입니다. 여기가 현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현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바로 다용도실이 벽면이 보였고, 한쪽 약간 비켜서서 화장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가서 작은 방이 여기 있고요. 작은 방이 여기 있고, 그리고 안방이 이쪽에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요. 안방에 화장실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이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죠. 굉장히 넓고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물건은 횡성군 가천면에 있어요. 횡성읍에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횡성읍에서 한 15분 걸리고, 횡성 아이시나 새마을 아이시에서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횡성이 자랑하는 횡성댐이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병지방 계곡이 또 가까이에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횡성 온천이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한 2, 3분만 가시면 저수지가 두 개나, 대형 저수지가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안내해드릴, 잠깐만 쉬죠.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이,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그게 구독 버튼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버튼을 눌러놓으시면은 저희가 정보를 올릴 때 가장 빨리 볼수 있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본문 설명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부지는, 오늘의 땅은 대지하고 전이 63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전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631평방미터고, 도로 지분은 86평방미터고요. 그래서 총 717평방미터에 전체 면적이 217평이에요. 217평이고요. 이 전부 잔디를 깔고 텃밭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감이, 이 단지는 전부 지중으로 전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주변에 뭐 밤나무, 참나무, 소나무가 많고요. 야산들이, 강원도 산들이 흔히 악산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변에는 전부 야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면적은요, 토탈 89.95평방미터, 27.2평이네요. 27.2평인데 조금 적은 듯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방하고 일체형이라서 굉장히 넓어 보여요. 굉장히 넓어 보이니까. 자, 이 물건이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이거든요.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올 가을부터는 상당히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고요. 자,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고요. 전부 이렇게 원목 마감을 해놓고 잘 마감을 해놓은 이 집이 욕심이 나시는 분, 이 집을 내가 한번 구경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물건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 전화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